14장 10절 이하를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루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과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매우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큰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신하를 감사합니다. 아나타다케가 카미 또 이와레루. 주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며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분이심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아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무사히 또한 온전히 승리를 거두며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2016년도를 평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남김없이 모든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능력을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5년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라든지 다시 이 날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로써 2015년은 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2015년이라는 시간 속에 함께 사라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년에 이맘때쯤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나날들을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지요. 오늘 이 날도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가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의 보호하심을 입는 믿음 위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이맘때쯤을 다시 되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이 예배에 지금 참여하기 이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가무라 시게유키 집사님은 니시카사이 린카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병원에서는 12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12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넘기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지금 그 본인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까요? 가무라 집사님은 결심을 하였죠. 어차피 병원을 의지하여 병원을 의지해봤자 넘을 수 없는 병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사가 병원이 그를 막았죠. 좀처럼 퇴원을 시켜주질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 준비해야 할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의사에게 강하게 단호하게 잘라 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무라 시게유키 집사는 그 유령이 아니라 바로 그 본인이 앉아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시게유키상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여느 때처럼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7월쯤 되었을 때 긴자 집회에 갔었을 때 긴자 집회에 오는 노숙자분 중에 한 분이 요미우리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신문을 읽다 말고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기사가 있네요 라고 7명이 똑같은 심장병으로 니시카사이 린카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그러나 반년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나기까지 퇴원한 사람 딱 한 명은 살아남았고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런 기사가 요미우리 신문에 기사로 난 것입니다. 똑같은 심장병으로 입원했던 그 병원의 환자들. 그렇지만 그 병원에 계속 입원했던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심장병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태어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무라상이었는데 가무라상은 살아난 겁니다. 요미우리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입원해도 살아날 확률, 이렇게 하여서요. 태어난 사람은 살았고 입원한 사람은 죽었다는 것. 그렇지만 그 신문 기자는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었죠.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사로 썼지만 어찌하여 태어난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요미우리의 기자도 몰랐던 것이죠.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무라 시게유키 집사님은 이 간증을 사실 하려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셨기에 지금 이 간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간증에 대하여서 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나게 해주시는데 10년 전에 나리타 적십자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이 가무라상이 심장에서 나오는 세 혈관 중에 두 혈관이 이렇게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피가 온 몸으로 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막혀서 막힌 상태로 썩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병원에서 여기저기 진찰하다가 사실 찬스를 놓치고 큰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에는 오늘 내일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오늘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친척과 가족들을 다 불러서 환자가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게 해주어라. 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막혀서 썩어 있는 상태이니까. 의학의 힘으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가족 간의 인사는 나눌 수 있게 해주어라. 그래서 24시간 면회를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일이죠. 목사님이 요시에 집사님에게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 주차장까지 요시에 집사님이 마중 와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을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라고. 이 요시에 집사님의 믿음에 의한 그 굳은 고백, 굳은 결심의 이 고백이 저의 가슴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을 저는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라는 그 고백. 그 순간 가무라상은 사실 예수를 아직 믿고 있지 않았던 때였죠. 자신의 남편을 이대로 보내버리면 남편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을 저렇게 보낼 수 없어요. 라고 이 부인의 절실한 심경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이 부인인 요시에 집사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마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그 순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인은 집중치료실, 사실 집중치료실 안에 있었지만 집중치료실이라는 그 방 안에 있었을 뿐이지 더 이상 아무런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간호원들이 다 보이는 그런 창이 있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보아왔지만 사실 이 가무라상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죽어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호흡하고 있는지 호흡하지 않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조용하게 누워있었습니다. 마치 시체처럼. 그러나 아직 호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다 싶어서 손을 얹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영접할 것을 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을 내 구원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두 줄기의 눈물이 이 누워있는 가무라 시게유키 집사의 눈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울 그런 분이 아니시라죠. 그런데 시체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을 본 순간 아, 살겠구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었다. 그래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결심한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으셨을까요? 금세 가무라 시게유키 집사는 그 후에 금세 의식을 회복했고 퇴원했습니다.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무라 시게유키 상이 그 후에 간증을 해 주었는데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을 때 한 줄기 빛이 자신에게 비치는 것을 느꼈다지요. 심장에 한 줄기 빛이 심장에 비춰지는 순간 심장의 통증이 멈췄다라고 본인이 모두에게 고백을 하였죠. 그것은 목사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 하셨죠. 우리 믿는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오실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하셨을 때는 믿지 않았죠. 그러나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결과가. 가무라 상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심장이 많이 아팠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의사를 의지하지 않고 목사를 의지하면서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믿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스스로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스스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몇 번이나 사산의 위기를 넘기며 살아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본인도 고백했지만 덤으로의 인생이라고 10년 동안 몇 번이나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기도로 또 살고 기도로 또 살아서 본인의 고백처럼 지금의 10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였죠. 어느 날은 나리타 적십자 병원에 가까운 치마타에 살고 계셨을 때에 지바시 옆에 있는 이나게라고 하는 그 부근을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을 때 심근경색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하고 오고 있는데 눈앞이 몽롱해지면서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시야가 가려지고 보이지가 않으며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그 옆에 차를 멈춰 세우고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대로 다시 나리타 적십자 병원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교회에 갈 것인가 고속도로 위에서 제대로 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찌할까 순간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병원 가면 죽는다. 병원 가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몇 번이고 병원 가봤자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내가 교회에 가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의 발로 그 순간 그때요 벤츠를 타고 계셨죠. 벤츠 600 그 대형차 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조그마한 몸집으로 벤츠 600을 타면 운전석에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시야가 좁아져 버리죠. 그런데 의식까지 몽롱해진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시야가 좁으니까 운전하기가 정말 무리한 상태였는데 그 순간부터 30분 동안 계속 운전하여서 교회 밑에 도착해서는 전화를 걸고는 실신해버렸습니다. 교회 밑에까지 그래도 운전해왔죠. 몽롱한 상태에서. 그리고는 교회 밑에까지 와서는 부인에게 지금 밑에 왔다 전화 걸고는 실신해버렸습니다. 실신 상태가 되었죠. 그 순간 그대로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급히 뛰어내려가서 4명 정도 내려가서 그때 그 당시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계단으로 올렸죠. 그 모습을 보니 마치 냉장고에서 꺼낸 시체와 같았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이미 차갑게 식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냉장고에서 여러분 그 송장을 냉장 보관을 하고 그 장례할 때까지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때 꺼내었을 때 시체를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가족이랄지라도 그 순간은 기분이 굉장히 오싹한데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손을 얹으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난 뒤에 잠깐 시간이 지나니까 물 한 잔을 마시더니 자기의 발로 화장실을 갔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평소에는 교회 오세요, 기도하세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평소 때는 참 듣기 싫은 소리죠. 참 귀찮습니다, 성가십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일이 터졌을 때에는 그렇게 평소 때 해왔던 믿음 생활의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며 의사조차 포기해버린 생명, 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병,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고 생명을 건져주시고 다시 허락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저도요, 사실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온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실상은 한국에서 나리타로 오신 어느 목사님이 가무라상을 보시더니 자, 이제 준비하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을 모르는 목사님이신데 그 어떤 목사님도 가무라상과 안면이 있는 목사님이 면회를 갔다가 이제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하길래 제가 아, 나에게는 왜 감이 안 오지? 나는 왜 잘 모르겠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왜 저는 모를까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가까운 건 가무라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멘. 평소 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막상 일이 터졌을 땐 가무라상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장 중요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는 평소 때에는 부인에게 욕도 하고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께서 인정해 주실 정도로 의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불타오른 듯한 눈빛으로 밤낮 없이 자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로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사는 왕이 되어 39년 동안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그랬느냐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왕이 된 지 39년이 되었을 때 다리에 심한 병이 생겼습니다. 다리에 심한 병이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년 뒤에는 그 다리의 병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믿음은요, 어제까지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어제까지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믿음이 바뀌어버린다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는 바로 그 부분에 능력이 임합니다.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난 옛날에 믿음이 좋았으니까, 나도 한때는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 한때의 믿음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죠.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옛날엔 너처럼 뜨거웠어 라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지금은 믿음이 식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도우실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믿음은 더욱더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깨달으신 분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 아멘으로 박수를 돌리시고,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순간 어떤 이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어떤 이는 슬피 울며 탄식할 때, 어떤 이는 기뻐 춤추는 날이 있을 겁니다.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인생에는요 찾아옵니다. 6명이 반년 동안에 죽어간 동안 한 사람만이 생명이 건지어짐을 받아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이 내일이라면 어떠시렵니까? 작년에는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고 있어도 한 명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요 한 명은 남겨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남겨진 자는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 속에 들어가 슬피 울며 탄식할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께서 여시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모든 노고, 모든 아픔,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지고 더위와 추위에서도 자유를 얻고 편안한 안식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보낼 때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마비되어지고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의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그 순간이 여러분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뻐 춤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자다 깨고 또 자다 깨고 일어나니까 일어나도 또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일주일이 길다, 한 달이 길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이에 또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현실은요, 시간은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는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간 시간들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는 자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운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뻐 춤추는 자, 그 기뻐 춤추는 자의 기쁨은 그거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또한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죠. 인생은 반장난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산 그 결과가, 그 하루하루의 연결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저 하루, 단 하루를 인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한 장면 한 장면이 거듭 쌓여서 사람의 인생이 되는데요. 그때그때에 어떠한 선택을 하였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그 모양이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는 쪽으로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뻐 춤추는 쪽에 서게 되고, 그렇게 점점 그 인생의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데요.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에는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고요. 그 결과를 뒤집을 그 어떠한 힘과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결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던 죄인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처음부터 경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오늘날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임을 믿으십니까? 물론 정말로 훌륭하게 더 이상의 선택이 없을 정도로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좋아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합격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지금 때에도 대체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때가 되면 대부분 비슷한 설교를 하지요. 후회가 남지 않는 1년을 또 삽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또 1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되돌이킬 수가 없는 파멸에 치닫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아무튼 하나님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노력을 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록들이 하나하나 남아서 그 기록들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훌륭한 것으로 기뻐 춤추는 방향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셔서요. 믿음 생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서는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목사님은 안 된다고 조언하시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이것저것 따르기 싫을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눈앞에 있는 사람 너무 미워서 저 사람 어떻게 해주고 싶다.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을 참는 것도 참 힘들죠. 인내해야 하는 것도 힘듭니다. 눈앞에요.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한 대 때려주면 정말로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정말로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원수를 갚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아 정말 너무 힘들다. 아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대 때려주면 아주 속이 후련하겠죠. 그렇지만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무나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아멘. 결심해도 아멘해도 마음속은요 아직 그러나 불불 끓을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결심을 해도요 아직도 제가 저 사람이 밉습니다. 미운 마음이 아직도 들끓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도와주십니다. 결심했다고 해서 금세 예수님처럼 금세 원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그렇게 사람은요 결심은 할 수 있어도 결심한 대로 금세 마음이 평화로워지진 않죠. 그러나 그때 바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가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말뿐인 기도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신 후에 판단하신 후에 진심이면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상대방이 오히려 가엾어집니다. 그 원수가 오히려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참 가엾은 사람이구나. 만일 내가 참아준다면 저 사람은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참지 않고 저 사람을 버린다면 저 사람이 결국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지옥 속에 들어가면 어떡할까? 불 속에서 영원토록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다면 어떻게 할까? 참 가엾은 사람이니까 내가 끌어안아주자. 참아주자.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한 가지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금세 그때에는 성과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요. 그래서 외로울 수 있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반드시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그 결과의 때가 되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 자들은 기뻐할 수 있게 되며 그렇구나.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예수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요. 처음에는 울고 있었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애굽에서 그들은 거하고 있었는데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애굽의 노예일 뿐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들도 몰랐죠. 그래서 40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이나 애굽에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의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보다 훨씬 더 심한 노동을 시키게 하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신음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나날들을 이 파라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우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자유가 없으면요, 모든 게 다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고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교회 오세요 하면 시끄럽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난 필요 없어. 난 충족해. 난 충분해. 많은 사람들은 내 힘이 하나님이지. 내 주먹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믿고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에게까지 필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여러분, 사람은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질 않으면, 갈급하지를 않으면, 갈급한 환경으로 내 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좀처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질 않았죠. 400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 새로운 생명이 할아버지가 되고 대체적으로 약 10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약 10세대의 사람들이 태어나서는 또 세상을 떠나고 태어나서는 세상을 떠나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면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구하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 500년 지나면 1000년 지나면 찾았을까요? 계속 그대로 편안한 인생이었다면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자극을 주신 거죠. 지금 인생에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아픔과 고통과 찔리는 듯한 가시가 있는 분, 하나님의 러브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아,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막힐까? 왜 이렇게 인생이 고독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아플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러브콜입니다. 지금 무언가 곤란하십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생 가운데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바로 이런 러브콜입니다. 아멘. 무사하게 평안한 그와 같은 시간들이 결코 축복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점점 그 평안함 속에 익숙해져서 게을러져서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형평하게 풀리면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자기 운명이, 자기 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면 굉장한 위기감이 있을 때는 교회 오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에 대해 마음이 아직 뜨겁지 않은 분들은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요, 아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손을 치시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목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야말로 행복한 때입니다. 사실은 우는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요, 정말로 진퇴양난, 눈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다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노동을 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도 다시 끝까지 쫓아왔죠. 저대로 저 우리의 노예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오지요. 그러나 마귀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지막까지 방해합니다. 마귀는요, 지는 걸 알면서도 방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이 애국 군사들이. 마지막까지 쫓아오는 이 애국 군사들의 그 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였죠. 신자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들의 힘보다요, 저 마귀의 힘이 더 셉니다. 마귀가요? 마귀의 사자가 여러분들을 조금만 쳐도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더러운 영 하나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큰 소리 쳐도요, 마귀가 금세 회방 놓으면 마음이 금세 흔들려서 아이 나 교회 가기 싫어. 금세 마음이 바뀝니다. 마귀가 한번 장난치면 금세 기침하고 금세 감기 걸리고 금세 병에 걸려서 아이고 아유 병원 없나? 병원은 어디 가져왔나? 약은 없나? 이런 소리가 금세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눈앞에 홍해바다고 도망가여봤자 눈앞에 바다이니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고 뒤로 가자니 자신들보다 훨씬 힘센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요, 믿음 생활할 때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고 하나님은 아직 응답을 주시지 않고 않을 때는요, 그 순간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예수여 불러야 합니다. 모세처럼. 아멘. 모세처럼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응답 올 때까지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모세를 향하여 너의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뻗어라. 그리하면 바다가 두 가리로 갈라져서 길이 나올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다가 갈라진답니다. 아이, 머리가 이상해지셨네. 저도요, 한국의 저의 부모 형제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한 적이. 야, 너는 일본에 유학을 가더니 머리가 미쳤구나. 그래서 나라도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아니 공원에서 평생 노숙자들과 사니 너는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네,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지만 바다가요 우리 앞에서 갈라진답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어느 쪽에 기뻐하는 자가 될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진퇴양난,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 가장 곤란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이렇게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들었더니 바다가 진실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 동풍으로 인해 바다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다가 이 동풍으로 인해 갈라져서 좌와 우로 갈라져서 바닷물이 마치 벽처럼. 여러분 모세의 영화를 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벽과 같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길이 생겼고 그 길이 진흙과 같은 길이 아니라 메말른 길이 나타났습니다. 만일 진흙과 같은 그런 길이었다면 못 걸었겠죠. 그런데 이 진흙과 같은 길이 동풍으로 인해 메말라져서 평평한 대로가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몇 시간 사이에.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노인을 비롯하여 부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모두 연약한 자들, 무기 하나 손에 들지 못하는 약 300만 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0~300만 명.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이다. 어떤 사람은 300만 명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다 걸어서 건너갑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물이요,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벽과 같이 위로 갈라져서는 이 옆에 물줄기들이 언제 자신들을 덮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쫓아가겠습니까? 목사님이 네, 얼른 쫓아오세요 하면 쫓아가겠습니까? 아,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죽는 게 아닐까요? 망하는 게 아닐까요? 믿음이 없으면 못 쫓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건넜죠. 그랬더니 애국 군사들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건너간 후에는 이 물줄기가요, 이 전차에 탔던 병사들이 창을 들고 검을 들고 말을 타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까지 전부 다 들어왔을 때, 두 갈래로 갈라진 그 길을 전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바다를 향해 팔을 뻗으라, 지팡이를. 그랬더니 두 갈래로 갈라져서 벽과 같이 섰던 물줄기가 다시 예전의 물줄기로 돌아와서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닷물 속에 전부 수몰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생명을 보호받는 생명의 길을 걷는 건데 더 강한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길이 오히려 무덤길이 되었던 것이죠.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똑같이 열린 바닷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무덤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쪽과 저쪽이 아니라 이쪽은 생명, 저쪽은 죽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무덤이 생명이 됩니다. 믿음 없이 걷는 자는 생명도 무덤으로 바뀝니다. 아멘. 똑같은 길이라 할지라도요, 똑같은 니시카사이 린카의 병원에, 똑같은 병원에 똑같이 작년 12월에 똑같은 병으로 입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사람은 지금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죠. 유령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유령이 아니었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믿어지질 않으니까 예수의 유령이구나 라고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했죠. 아니, 3일 전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살아있으니 유령이구나, 귀신이구나. 그 마음을 깨뜨려보신, 의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보신 예수께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이라면 뼈와 살이 없을 것이겠지만 나에게는 뼈가 있고 살이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의심 많았던 도마는 만지고 나서야 예수님의 못자국,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못자국, 옆구리의 구멍을, 창에 찔린 자국을 만지고 확인해서야 내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가무라상을 만져보십시오. 유령인지 아닌지. 가무라 시게유키 집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유령이 아니니까, 뼈와 살이 있으니까. 음식도 먹고 있고요. 유령은 음식을 먹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영원토록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으셨습니까? 혹은 애굽의 군사처럼 무기를 만들고 돈을 벌고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습니까? 생각해본다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순간이 올 때 애굽 군사들은 수몰되었죠.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들, 무기 하나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 어느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부탁합니다. 외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외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홍해 바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 승리자로 보였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더 승리자로 보였을 겁니다. 말을 타고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우리가 다 죽이겠다. 아, 무섭다. 빨리 도망가자. 만화의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요, 의사가 당신은 이제 좀 살기 어려울 겁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는구나.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는 떠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는 순간을 내가 맛볼 수 있겠구나. 세상은 나를 살릴 힘이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구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자,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실 속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울 때까지, 우리가 외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걸 때까지 하나님은 그저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모두 함께 기도가 금세 응답이 오질 않아도 기뻐해야 한다. 실망하지 말고 아, 지금 내 믿음이 커지는 순간이구나. 지금 내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이구나. 라고 믿는다면 틀림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금세 나는 너무 지금이라도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강건해져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기도를 계속 기다리시며 기도가 쌓일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바뀌는 건 아니죠. 어느 한순간 모든 노고를, 모든 믿음의 행위를 전부 한순간에 갚아주시고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아, 그렇구나.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방향만 하나님께 맞춰 나아간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방향만 틀림없이 하나님께 맞춰 나아가면 당치도 않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전부 마침내는 쌓여서 마침내는 대답으로 해답으로 옵니다. 믿으십니까?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린 죽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다를 갈르시고 2,300만 명을 한꺼번에 구원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400년이 지날 때까지 뚫리지 않았던 길이 단 하룻밤에 뚫리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4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지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단 하루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의사, 병원, 이 세상의 지식, 지혜, 세상의 상식과 지혜로 기준으로 삼아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은 또 흐릅니다. 2015년은 지나갈 것이고 이제 2016년이라는 시간이 오겠죠. 2016년도 또 지나가겠죠. 우린 차라리 이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죠. 빨리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죠. 빨리 시간이 흘러서 예수께서 빨리 오셔서 예수님 앞에 빨리 들림받고 정말로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시간으로 가고 싶죠. 지금의 감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서 그 이름을 부르고 싶죠. 여러분들을 불러서 내 설교 들어라 할 필요도 없죠. 그때는 오직 연애 속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만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들으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하라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믿는 당신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아직 오시면 안 되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직 예수께서 오셔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금세. 하나님이 정말 너 그러니? 라고 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지금 내려가 주시면.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또 이 땅에서의 하루구나.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쁨 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육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기분으로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가족을 구해야 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할 일도 없다면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흠모스러워서 다른 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몰두하게 됩니다. 침 흘리면서, 질질 흘리면서 예수님만을 너무나 황홀하여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예수님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매일매일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믿음 안에서 싸우십시오. 반드시 위로의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눈앞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더욱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더 큰 것을 주셔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속여도 쓰러질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빚어 나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지금 금세 경제적으로 축복 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도 또 먹고 마시고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멀어지죠. 지금 그럴 시간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건데 100억? 자, 계산 안 되니까 1억? 1억을 주면 먼저 마음이 바뀔 수 있죠.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계속 교회에 가면, 자,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먼저 가족을 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돈이 생기면요, 이렇게 스케줄이 아주 갑자기 생깁니다. 1억이 갑자기 들어오면요, 집을 사고 밭을 사고 사업을 일으키고 친구들과 한잔해야 하고, 갑자기요 계획이 바뀝니다. 교회 바깥의 계획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그 아시기 때문에 지금 금세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이해되십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차, 무기, 그 힘, 무력, 금은 보화 보석, 그와 같은 것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질 못했죠.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모세도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죠. 40년 동안. 그렇지만 그 왕자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동포들에게 돌아갔지요. 그랬더니 애국군과 더불어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만일 모세가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군사의 총사령관, 애굽 왕의 왕자로서 지냈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애굽 군사의 총사령관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지도자가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모세는 애굽의 총사령관으로서 물속에 함께 묻힐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명예와 영광, 그 파라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력도 다 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동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통받는 길을 택했을 때 오늘 기쁨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멸망한 자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마침내 승리하는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떤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여러 많은 분야에서 1인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머물게 할 수 없죠. 시간은 또 흐릅니다. 2016년도 흘러갈 겁니다. 2017년도 흘러가겠죠. 2020년도 흘러갈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질 것이냐 혹은 들림받을 것이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홍해 바닥 가운데 이것은 하루가 아니라 하룻밤이었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운명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뛰어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애굽 군사들처럼 무기, 전차 이와 같은 것들만 의지하고 살았는지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구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